예쁜 척. 안녕하세요, 쭈꾸리입니다. 안녕. 먼저 모델의 손톱을 지켜주기 위해 메이드 인 다이소 제품이죠. 필오프 베이스 발라주세요. 바짝 말려주시고요. 스트레스 포인트에 맞춰서 재단한 폼지에 표시해줄게요. 가운데 손가락도 똑같이 해주세요. 재단한 폼지의 모서리부터 표시한 부분까지 사다리꼴 모양이 되게끔 재단 후 왼쪽 모서리는 둥글게 잘라줍니다. 실크에 붙어있는 종이를 반 접어 왼쪽 스트레스 포인트에 맞춰주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 착해주시고 종이를 제거해줍니다. 오른쪽 스트레스 포인트에 맞춰 실크를 재단해주세요. 이미 맞춰져 있다면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손가락으로 톡톡 눌러 자연네일에 부착합니다. 글루가 살에 달라붙지 않게 양 사이드 살을 바짝 당기고 손톱이 책상 쪽으로 향하게 잡아준 후 글루를 원하는 길이만큼 도포해줍니다. 내가 생각한 길이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도포해줄게요. 끝에 매칭 글루는 키친타올로 흡수시켜주세요. 처음 뿌리는 필러 파우더 양은 뿌렸나 싶을 정도로 조금만 뿌려주세요. 글루를 톡톡 필러 파우더에 흡수시켜줍니다. 끝에 매칭 글루는 똑같이 키친타올로 제거해주시고요. 글루 드라이 흔들어서 아주 조금만 뿌려주세요. 1차 핀칭 가볍게 넣어주세요. 핀칭 주실 때에는 글루에 손톱이 달라붙지 않게 붙였다 뗐다 반복해줍니다. 중지손가락도 동일하게 해주시고 일자 클리퍼로 원하는 길이보다 살짝 여유있게 잘라주세요. 가운데 손가락도 똑같이 해주세요. 하이포인트 만들어줄 중간 지점부터 글루를 도포합니다. 두 손가락 모두 동일하게 해주세요. 글루 닦아주시고요. 두 번째 필러 파우더 뿌려줄 때는 곰탕에 들어가는 후추 정도 뿌려주시면 돼요. 다시 글루 도포해주시고요. 키친타올로 흡수시켜줍니다. 글루 도포하실 때 손톱 뒤쪽까지 같이 해줘야 투명도나 광이 더 예쁘게 나와요.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세요. 세 번째 필러 파우더 양은 두 번째보다 살짝 많게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글루 도포해주시고요. 키친타올로 흡수시켜주세요. 가운데 손가락도 똑같이 해주세요. 손톱 뒤쪽 글루 도포 잊지 마시고요. 양은 조금만 해주셔도 돼요. 자, 네 번째 필러 파우더 양은 꺼진 곳이나 채워줘야 할 곳 위주로 올려주시고 하이포인트까지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필러 파우더가 살 쪽에 많이 묻었다면 손으로 닦아내주신 다음에 글루 도포해주세요. 이때 원하는 두께가 나왔다면 글루를 손톱 전체에 도포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번 더 반복해줄게요. 손톱 뒤쪽도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은 두께가 모자라 보이는 곳에 필러 파우더를 뿌려주세요. 이때 글루 도포는 넘치지 않게 양 조절을 해주면서 손톱 표면 전체에 도포해주세요. 가운데 손가락도 똑같이 해주세요.
끝에 맺힌 글루가 있다면 키친타올로 제거해주시고요. 뒤집어서 손톱 뒤쪽도 글루 도포해주시면 됩니다. 글루 드라이를 흔들어서 한 손가락에만 뿌려주시고 핀칭 들어갑니다. 핀칭 주실 때에는 D귿자나 CO자가 나오지 않게 주의해주시면서 C커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나머지 손가락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자, 이제 파일링 해줄 건데요. 왼쪽 표면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아래, 위 큐티클 라인은 더욱 조심해서 살살 파일링 해주시고요. 시험 때에는 새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 손이 베이지 않게 조심해서 본인 손에 파일이 닿게끔 잡아주시고 오른쪽까지 파일링 해주세요. 사이드 파일링 하시기 전에는 살에 붙은 글루는 손톱으로 떼주시고 파일이 최대한 살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 스퀘어 쉐입을 살짝만 잡아주세요. 이때 쉐입 잡을 때는 완벽하게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이가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손가락도 베이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동일하게 진행해 주세요. 턱이 있는지 표면이 혹시 울퉁불퉁하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 마무리 파일링 해주세요. 그 다음 화이트 샌딩 블럭으로 꼼꼼하게 샌딩해 주세요. 이때 꼼꼼하게 샌딩이 되지 않으면 광이 예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세로로도 샌딩해 주시고요. 거스러미도 제거해 주세요. 나머지 손가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골드글루를 손톱 표면 전체에 도포합니다. 끝에 맺힌 글루 정리해주시고 나머지 손가락도 글루 도포해주세요. 손톱 끝에 맺힌 글루 제거하실 때에는 잘라놓은 키친타월 세 걸로 사용하셔야 하고요. 저는 아니네요. 손 뒤집어서 손톱 뒤쪽도 글루 도포해주세요. 젤 글루도 손톱 표면 전체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꼼수인데요. 이때 살짝 꺼진 곳이 있다면 젤 글루로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손가락도 젤글루 발라주시고 한 손가락만 글루 드라이가 뿌려지게끔 잡아주신 후에 2차 핀칭 해줍니다. 이때 C커브가 완벽하게 나왔다면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손가락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우드 파일로 완벽한 스퀘어 쉐입을 잡아줍니다. 손톱 끝에 모서리가 뭉툭하지 않게 신경 써서 쉐입 잘 잡아주세요. 나머지 손가락도 파일링 해주시고 쉐입이 잘 나왔다면 화이트 샌딩 블럭으로 샌딩 해주세요. 샌딩 블럭으로 거스러미 제거하실 때 모서리 부분은 쉐입이 망가질 수 있으므로 생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손가락도 샌딩해 줍니다.
더스트 브러쉬로 손 전체를 쓸어주시고 키친타월은 한 장 버려주세요. 버린 거 다 보셨죠? 두 손가락 모두 오일을 발라줍니다. 손톱 아래까지 발라주셔야 분진가루가 더 깔끔하게 제거돼요. 거즈로 오일 닦아내면서 손톱 아래 거스러미가 있다면 긁어서 제거해줍니다. 광 버퍼로 샌딩 해주시고요. 다 되었다면 반짝반짝해질 때까지 비비비비비비비 비벼 광 내주세요. 그럼 완성!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빠! 쭈꾸린 쭈꾸린 쭈꾸쭈꾸 쭈꾸린.